자, 여러분 교재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의 기본 원리가 되겠는데, 이 우리 김영진 교수가 만약에 이 부동산학의 기초를 출제한다면은 이 김영진 교수의 정의를 우리 출제를 해요. 자, 이 건국대학교 이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이 김영진 교수가 부동산학을 우리나라에 체계적으로 도입을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부동산 활동, 여러분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거기 보면 능률화의 원리. 자, 이 능률화의 원리인데, 자, 이 원리는 뭐예요? 거기 여러분 교재 보니까 원리는 이론이에요, 이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원리는 이론적 측면이고, 이 원리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응용 기술. 응용 기술은 뭐죠?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이론이고 응용 기술은 실무. 그러니까 이론과 실무 두 가지 방향이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그 응용 기술을 우리가 개척을 하죠. 이 개척해 나가는 이 종합 응용 과학입니다. 이 종합 응용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진 게 부동산학이다. 그래서 여러분 1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의 성격을 보면 말 그대로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하는 종합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또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또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 순수 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으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인간과 부동산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부동산 활동이 바람직한가, 바람직스럽지 못한가를 판단해 주는 기준, 뭐죠? 규범. 규범이라고 하죠. 이 규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는 게이 부동산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에 있어서의 이 성격을 우선 확인하는데, 이 성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 그리고 또 무슨 과학? 종합과학. 그래서 항상 종합응용과학이죠. 그래서 응용과학인데 무슨 과학이 아니다? 순수 과학이 아니라 응용 과학이면서 종합 과학이다. 시험 지문에 제일 우리가 많이 출제되는 지문. 자, 그럼 부동산학을 우리가 연구하는 우리가 접근 방법이거든.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으로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많아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접근 방법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보냐 하면요. 뭐 종합식 접근 방법도 있고 그리고 뭐 우리 분산식 접근 방법, 의사결정 접근 방법 이 접근 방법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종합과학이니까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데는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을 그러니까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식 우리가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합 개념을 좀 이따 배울 텐데,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학을 기술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법률적 측면에서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부동산학의 응용에 대비하려는 접근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22페이지 보시면은 복합 개념의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잠시 뒤에 또 우리가 배우실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은 또 우리 부동산 개념을 배울 때 우리가 또 활용을 좀 해야 될 그런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또 35페이지, 22페이지와 또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게 될때 22페이지, 35페이지 보면은 복합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잠시 뒤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 23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 활동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여러 가지 측면의 행위가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럼 25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가끔 우리가 또 출제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나오는데 이 속성을 보면은 우선은 이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적 측면에서 뭐가 인정되죠? 과학성이 인정되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이 기술성이 인정돼요. 그래서 우리 뭐 산학협동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뭐를 가지고 있다?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은 또 뭐를 가지고 있냐? 여러분, 부동산은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은 최대한 보호가 돼야 돼. 그래서 사익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또 부동산은 유한해요.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또 우리는 사회성 공공성이 또 요청이 되는 거죠. 이 사회성 공공성은 대다수의 사람의 이익인 공익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공익, 대다수의 사람의 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 개념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또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또 전문적인 지식 경험을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전문성, 또 우리가 수준에 따라서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을 하는데, 3차 수준으로 갈수록 전문성이 높습니다. 자, 1차 우리가 수준에 있어서의 부동산 활동은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행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소유자가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가 판단하는 거, 이런 건 1차 수준의 활동이고, 또 2차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직업인은 아니지만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 의한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 물건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 평가한다. 여러분, 중개사는 중개 전문이지 평가가 아니거든요. 이런 건 2차 수준의 활동. 3차는 특정 부동산 활동의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가 활동을 하는 거.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 활동.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 활동은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으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다는 거. 자, 3차 수준이 전문성이 가장 높고요. 또네 번째는 또 뭐를 가지고 있다? 윤리성. 또 부동산 활동은 고도의 직업 윤리가 강조되죠. 그래서 이 윤리성에 있어서 이 부동산, 이 윤리의 유형. 자, 이 윤리의 유형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12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었죠. 우선 고용 윤리가 나오죠. 자, 고용 윤리는 뭐냐? 우린 종업원과의 관계, 회사 조직 내부에서 이 조직 공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하는 고용윤리, 동업자와의 관계 또는 동업자 단체, 뭐 중개사 협회 있죠. 이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윤리, 또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가 서비스 윤리, 또 일반 대중 공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중 윤리, 네 가지 윤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해두시고, 또 부동산 활동은 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 이 대인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물건,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또 무슨 활동? 대물. 자,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대물 활동의 또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대물 활동. 자, 또 부동산은 이 토지의 특성,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 이 부동성의 특성에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각종 공부상의 자료를 수집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보 활동이죠. 정보 활동도 중요시 여기지만은 또 부동산의 위치 있는 현장에 가서 뭐 위치, 면적 그리고 이런 건 이 지목, 용도들을 확인하는 걸 뭐라고 하죠? 임장 활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성 또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이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는 겁니다.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은요 부동산 거래 시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부동성이 또 우선 나타납니다. 부동성. 자, 여섯 번째 이 나오고 또 영속성. 토지의 특성 중 이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배려의 장기성, 배려의 장기성이 나타나죠. 또 영속성의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활동은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또 몇 차원? 3차원. 3차원의 공간,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이 나타나고 또 부동산 활동은 기술적 측면에서 몇 층까지 건축 가능한가? 건물의 가치는 얼마인가? 건물 짓는데 규제는 있느냐?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적인 또 우리가 활동이 나타나죠.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0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을 보게 되면은 부동산학은 능률, 이 능률성의 원칙. 자, 부동산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을 지도 원리로 삼고 또 부동산 거래 활동에서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을 또 지도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또 거래 사고에 대비해서 또 안전을 고려하겠죠. 안전성의 원칙입니다. 능률을 강조하면 안전이 경시되고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능률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능률성의 원칙과 안전성의 원칙은 서로 트레이드 오프, 상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또 우리 경제성의 원칙이죠. 자, 관련해서 여러분 기초는 이 정도 정도는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35페이지 오시면 복합 개념이 이제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합 개념 여러분 교재 뭐 22페이지와 35페이지를 이제 참고하는데 이 복합 개념이 가끔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동산 자체를 뭘로 본다? 부동산 자체를 형태가 있는 여러분 형태가 있는 걸 뭐라고 하죠? 유형이라고 보고 형태가 없는 건 뭘로 본다? 무형으로 봐요. 무형. 그래서 형태가 있는 이 유형적 측면 또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에서 우리는 부동산을 파악을 하는데 이 형태가 있는 이 유형적 측면이 여러분 시험 문제 11회 시험 그리고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유형적 측면. 그래서 유형적 측면에서는 토지의 이용 기법적 측면에서 뭐 토지에 있어서 여러분 지세가 어떠한가, 또 지반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지질은 어떠한가, 설계, 시공, 건축 자재와 관련돼서 이 기술적 측면, 이 기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동산의 개념이 유형적 측면. 자, 형태가 없는 모형적 측면에서 볼 때는 뭐죠?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가격 관계를 다루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동산의 개념. 자, 그리고 우리 법률적 측면에서는 사법적 측면에서 뭐죠? 소유권 관계를 나타내는 뭐 등기 관계, 또 토지 이용 규제의 관계를 나타내는 뭐 지역 지구제, 공법적 측면이죠. 그래서 사법적, 공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개념.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보는 거죠. 기술적, 경제적.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오면은 복합 개념입니다.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파악을 해서 이해하는 개념을 무슨 개념?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인데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27회 시험 작년에 개념이 또 출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은 또 우리가 다른 용어죠. 그래서 36페이지에 또 거기 보시면은 복합 부동산이 나오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서로 다른 개념이다. 자, 이 복합 부동산은 또 11회와 27회 또 작년에 복합 개념과 다 출제를 또 둘 다 했었죠. 개념이. 그래서 토지와 토지 상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면은 뭐 건물이라든지 임목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토지와 토지 상에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다. 자, 여러분이 건물은 철거하지 않는 한 뗄래야 뗄 수 없어. 그래서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우리 뗄래야 뗄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이 뗄래야 뗄 수 없다. 결합된 상태 그대로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 개념이 우선 출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자, 그러면 이 기술적 개념. 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또 뭘로 우리가 구성됐죠? 네 가지입니다. 자연, 공간, 위치, 그리고 환경.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기술적 측면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인데 자연은 뭐죠? 토지의 특성 중 뭐에서 나타난다? 부증성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자연의 물건이다. 이 토지 자체는 자연 물. 자,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이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죠. 따라서 토지의 뭐를 공익성,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 토지 공개념의 또 근거가 되는 게 자연. 자, 공간은 영속성이죠. 여러분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영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속성은 요거는 뭐죠? 공간은 민법 제212조 조문이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조문이죠. 따라서 이 민법 제212조는 토지 소유권의 뭐를 나타낸다? 공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 이 상하에 미친다. 여기 중요하죠. 토지 소유권의 이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할 때 그 상하가 바로 공간의 개념인데, 자 여러분 18회 시험에 여기 출제했었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뭘로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이 지문을 출제를 또 했었죠.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38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게 지구의 중심, 이 지표상의 택지, 계곡, 수면과 관련돼서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지중 공간, 이 지표상의 뭐 주택, 건물 등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또 일정한 높이 공간. 자, 여러분 공중 공간은요,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자, 공중 공간은 공중을 향하여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높이의 공간에 한한다. 그래서 이 수평 공간, 2차원적인 평면 공간에다가 지중, 공중을 포함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몇 차원? 3차원의 공간이다. 부동산 활동에서의 대상으로서 토지는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것을 또 강하게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무슨 공간? 여기 입체 공간이다. 입체 공간의 개념. 자, 입체 공간. 우리가 13회, 15, 17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입체 공간의 개념.자, 그러면은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표권. 이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지표권에 해당하고, 자, 토지 소유권자의 이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지하에 있는 이 공간을 이용하거나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 자, 지하권을 의미한데 여기서 이게 바로 뭐죠? 한계 심도죠. 자, 한계 심도 요 안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하에 있는 안반이나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효력에 미쳐야, 이것을 우리는 사적 지하권이야. 예?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뭐라고 하냐? 공적 지하권이다. 공적 지하권. 자, 우리나라 광업법상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 뭐 석탄, 석유, 금, 은이죠. 이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시험에 여러분이 세 번 또 출제했었죠. 자, 13회 시험, 15회 시험, 16회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15회, 6회는 정답으로 출제를 했죠. 정답.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것도 많이 우리가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죠, 지하권. 여러분 요 전체, 이 전체 그림 보면 이 전체 지하권 전부를 모두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지하권의 뭐 일부 요 사적 지하권의 일부만을 우리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지표상 이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 지표권, 공중권 16회 시험에 또 개념을 출제했고요. 자, 또 이렇게 가죠. 자, 요 밑에 빨간선 밑에는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사적 공중권이에요. 이 사적 공중권인데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게 일조권, 조망권의 대표적이죠. 그럼 이 사적인 공중 공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으로서 항공기 통행이나 전파의 발착 등을 예를 볼 수 있는데 요 빨간선 요 사이에 있는 게 바로 우리는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죠. 그래서 지표에서 지하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인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적 제도는 뭐죠? 수평. 우리나라의 지적은 수평 공간 중심의 지적 제도입니다. 즉 우리가 입체 지적이 아니다. 입체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입체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상당히 미진해요. 그래서 입체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슨 지적? 수평 공간 중심의 지적 제도입니다. 자, 위치. 자, 위치는 부동성이죠. 또 환경도 부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자, 이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이 40페이지에 보시면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나오죠. 자, 13회 20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이 절대적, 자연적, 물리적 위치죠. 절대적 위치, 이 자연적 위치, 물리적 위치인데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뭐가 돼서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돼서 변화가 없다. 이걸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부동성이죠. 자,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뭐죠? 그 고정된 토지를 둘러싼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상대적 또는 경제적 위치입니다. 예. 그래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이 주변에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따라서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토지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가변적이다. 이것을 상대적 경제적 위치다. 그래서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더 중시 여기고 있다. 그래서 13회 시험과 20회 시험 두 번 출제된 지문이 되겠죠. 자, 알프레드 마샬은 위치 가치로서 허드는 접근성으로서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자, 근접성 근접은 실제 가까운 거리를 그래서 여러분 근접성은 실제 가까운 거리를 얘기합니다.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인데 이 근접성과 접근성은 다르죠.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이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 부담으로 측정하는 것을
접근성이라고 하고 그러한 부담이 적을수록 접근성은 좋고 따라서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따라서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어떤 물건과의 상대적 거리 관계죠. 여러분 실제로 가까운 거리는 절대적 거리라고 하는데 어떤 물건과의 무슨 거리? 상대적 거리다. 상대적 거리는 뭐죠? 사람의 의식에 따라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의식 거리. 자, 우리는 또 시간 거리, 또 동일한 비용을 얼마나 이동해서 운임 거리라든지 또 실제로 측정한 실측 거리, 이런 거리 개념을 의미하는 상대적 거리 관계를 나타내는 게 접근성이다. 자, 그래서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은 양호하고 따라서 부동산 가치는 높은데, 자, 그런데 접근성의 특징이 있죠.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 공해의 대상 물건이라면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의 대상 물건인 쓰레기, 가스 충전소나 변전소, 혐오의 대상 물건인 쓰레기 매립장, 화장터, 공해의 대상 물건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쓰레기 소각장인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접근의 정도인데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접근성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해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 가까이에 시장이나 학교, 공원, 버스 정류장, 할인점 등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지나쳤어요. 시장 안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내 각종 쓰레기,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거리와 접근성인데 여러분 실제 거리가 가까우면 접근성은 좋아요. 그렇지만 일방 통행 관계로 멀리 우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접근성 면에서 뭐 한다? 불리할 수도 있다 얘기죠. 자, 부동산의 용도인데 이 용도에 따라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의 기준이 달라져요.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 생활, 이용함으로써 느끼는 정신적 만족도인 쾌적성. 그래서 쾌적성이 좋을수록 쾌적 가치가 높아져서 주택 가치도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점포는 수익이죠. 그래서 상가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인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업용 부동산은 부동산을 소유하여 생산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타당성인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근성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죠. 개념. 자, 위치는 고정됐고 그 고정된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이 환경은 부동산 활동을 지배하고 또 부동산 형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2페이지 보시면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또 시험에 또 우리 자주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다섯 가지로 나누죠. 자, 우선은 19회 시험, 22회 시험, 예? 19회 시험, 22회 시험, 23회, 그리고 또 27회 시험,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우선은 자산, 자본,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우리 수동적인 생산 요소인 공장 부지로서 제공하죠. 생산 요소인 생산재, 그리고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콘도미니엄 부지로 제공하죠. 소비자로서 이 소비자 자체가 하나의 상품, 이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자, 여러분 22회는 이렇게 출제했었죠. 부동산은 생산재이자 소비재는 아니다.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주의해 두시고, 자산은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 게 여러분 실물자산. 자, 여러분 실물자산의 용어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토지,
이 건물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실물자산.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와 건물로 대표되는 부동산, 뭐 여러분 요즘 금 이런 건 실물자산이에요. 또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이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로 표시된 금융 자산, 현금, 은행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을 보유하기보다는 가격이 오르는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걸 우리는 전부 전문 용어로 인플레이션 헷지라고 하죠. 해지는 오이함 회피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오이함을 회피시켜주는 수단,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서 유리하다. 이걸 인플레이션 해치인데, 자, 25회 시험은 정답 지문으로 했고 또 당연히 또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어요. 25회 시험에는 정답으로 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이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고민을 잘 해야 됩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보시면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자,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가 잠시 쉬고 2교시 때 강의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